안녕하세요. 익산의 대나무 숲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오는 대나무 숲에 왜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이 친구를 보려고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요. 지금 비를 맞고 이렇게 드레스를 쫙 펼치고 있는 이 자태가 너무 곱습니다. 마치 춤추는 무위가 드레스를 활짝 펼친 것만 같습니다. 자, 조 작가님.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망태버섯을요. 저는 노랑 망태버섯만 열심히 봤지 흰망태버섯은 처음이네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균사가 씻겨 내려가가지고 원래 여기까지 다 이렇게 암갈색으로 덮여야 되는데, 그죠? 아, 그런가요? 네. 위에가 암갈색이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다, 그죠? 네.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망태버섯 또는 흰망태버섯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망태말뚝버섯이에요. 언제부턴가 이거 갖다가 말뚝버섯 속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이제 바꾼 거예요. 망태말뚝버섯으로. 노랑 망태버섯은 그대로인데, 얘만 이렇게 망태말뚝버섯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망태버섯이라고 하면 이게 드레스처럼 생긴 게 이제 그 망토 닮아가지고 그런 거고, 네. 말뚝버섯이 닮은 안에 있는 그 흰 대가 말뚝버섯인데, 왜 이름을 말뚝버섯이라고 지었냐면은, 얘 학명이 Felis impedicus예요. 무슨 뜻이냐면, Felis는 남성의 성기를 얘기하고, impedicus는 음란하다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발정난 남성을 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걸 보통 말뚝으려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여성적인 이미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야생화를 보러 다니면서 왜 버섯을 보러 왔냐면 어떤 야생화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이거든요. 노랑 망태버섯이나 망태 말뚝버섯을 버섯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더 재미있는 게,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새벽에 꽃을 피면은 한나절을 못 가고 죽어버려요. 그 망태를 펼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고, 망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찌그러지면서 수명을 다해요. 한나절을 사는 슬픈 운명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마 생명체 중에서 가장 수명이 짧지 않을까? 하루 살이보다 더 짧으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시험부 생명을 사는 아름다운 공주 같은 이미지. 그렇다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사는 곳도 이거 남쪽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와야 볼 수 있고. 걔네들 숲속 산에 있는 호남님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기 노랑 망태버섯은 산소. 예. 망태말뚝버섯은 이제 평평한 대나무숲. 대나무숲. 예. 그렇군요. 원래 이 하얀색 대상들은요 찍을 때 이 질감을 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비가 왔어요. 오히려 촉촉하니 젖어가지고 얘가 맑은 날보다 더 깔끔하게 찍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좀 더 뒤쪽에 수레쉬 한번 비춰주실래요? 그렇죠. 저 뒤쪽에 수레쉬 비춰주면 속이 상대적으로 더 보이게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뒤에서 라이트를 하나 비춰줬어요. 안에 속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속이 잘 보이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비 오는 대나무 숲이라서요. 이게 막 젖어가지고요.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가, 이야, 때로 막 덤벼듭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보니 모기가. 자, 여기서 또 망태버섯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감도를 50으로 조정하고요. 샷터 스피드를 조금 더 느리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를 앞쪽 망사에다 맞게끔 조정을 했어요. 찰칵 막 피기 시작하는 친구인데요. 자, 제 휴대폰을 바닥에 딱 고정을 시키고요. 감도 50에다가 샤프트 스피드가 10분의 1초네요. 뒤에 조형압 잡다가 조그만 손전등으로 요 뒤쪽에 반역광으로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숲에 망태 버섯이 돋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가? 그렇죠. 이 망태 버섯과 대나무 숲이 절묘하게 어울립니다.